수진 씨 일찍 들어왔네. 아, 지금 퇴근하고 오시는 길이야? 응. 순섭 씨 들어왔어? 아니요. 창고 정리하느라고 좀 늦게 오실 거예요. 왜 그러세요? 딴 게 아니고 어제 우리 엄마 드시라고 영지버섯 가져온 거 그게 얼마라 그랬지? 그 춘섭 오빠가 그냥 선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. 아니 좌우간 얼마야? 그 5만 원짜리 거예요. 자 받아. 아니, 됐어요. 저 돈 받으면 나중에 혼나요. 그래도 이웃간에 그러는 게 아니야. 이웃간에 살면서 개업식에도 못 가보고 제대로 팔아주지도 못했는데 자 받아. 받기 싫은데. 받으라니까. 그럼 언니가 나중에 오빠한테요 저 혼 안 나게 말씀 좀 잘해주세요. 걱정 마. 내가 얘기 잘해줄게. 네. 아 저기 홍식 씨 오늘 가게 안 나왔니? 네 아까 사무실로 전화 왔는데요. 오늘 비행기를 올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오고요.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오신대요. 그래 수고해. 예. 야 호순아, 어제 춘섭이 언제 들어온다고 그랬냐? 모르겠어요. 창고 정리 끝났는데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. 에이 자식과 참 술 한잔 얼마나 되게 힘든 애가. 야, 그 저 내일 모레 저 입고 나갈 저 밥인데 너 손에 좀 물 묻은 김에 이거 좀 빨아라. 아, 저 나중에 내가 대신 이 바지 하나 빨아줄게. 거기다 놔두세요. 에이 자식과 저 창고 정리 좀 대강대강 좀 하고 오지. 참. 좌우간 비행기 안에서부터 소외감 느껴서 못하고 가겠더래요. 왜? 이거는 앞에도 신혼부부, 옆에도 신혼부부, 뒤에도 신혼부부. 둘러보니까 미수 선생님하고 우리 엄마보다 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래요.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. 온천 같은 데가 좋아. 우리 엄마는 나이 먹었다는 소리 누구한테 들으면 얼마나 화니시는데요. 늙었다는 소리 듣느니 차라리 2년 전년 하는 소리를 듣는 게 낫다는 주의예요. 그럼 늙은 걸 늙었다고 그래? 젊었다고 그래? 응? 우리 엄마는 늙었다는 걸 욕으로 한다니까요. 이거. 누나, 솥에 뜨거운 물 올려놨어요? 응. 나가봐. 너 쓸 만큼은 있을 거야. 야, 너 어째 실력이 더 줄은 것 같다. 언니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? 이래 봬도 파마 경력만 3년이야. 내일 어디 나가실 거예요? 아니야.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얘가 왔길래 하는 거야. 참 근데요. 우리 엄마 제주도에서 홍식이 오빠 만났대요. 홍식이를? 아니 제주도 어디서? 우리 엄마가 묵었던 호텔 로비에서요. 글쎄 유부녀 같은 어떤 여자하고 같이 왔더래지 뭐예요? 그래서 그 녀석이 요 며칠 동안 안 보였구나. 그래 네 엄마 보고도 아는 척 하더래? 아니요. 아는 척 할까 봐 엄마가 얼른 보고 먼저 피했대. 어쩜 인간이 그렇게 살까? 그러게 말이에요. 에이.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어디서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야. 너 여기 아저씨 옷 뜯어진 거 봐라.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뜯어졌어요? 이게 제일 처음에 옷걸이에 옷을 걸다가 이게 요만큼밖에 안 뜯어졌던 거야. 그런데 아저씨가 꿰매야지 꿰매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옷 입고 벗을 때마다 그냥 톡톡 실밥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 이렇게까지 흉하게 된 거야. 근데 그게 무슨 교훈이에요?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뜻이지.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나쁜 버릇이 있다고 쳐. 그건 어릴 때부터 고쳐나가야 돼.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고치려면은 실밥도 많이 들고 힘들다는 뜻이야. 특히 맛있는 거 있으면은 왜 치사하게 혼자 먹는 애들이 있지. 이건 굉장히 나쁜 버릇이야.
저 안 그래요. 제가 그런 버릇이 있다면 왜 제가 이런 팝콘을 아저씨 방에까지 들고 왔겠어요? 그래, 맞아. 춘섭 씨 오기 기다리고 있었어요. 저 술 한 잔 사주세요. 예? 예?